9월 넷째 주입니다. 세계 정상급의 반도체 장비 업체가 경기도에 기술 개발 전진 기지를 만듭니다. 일본 수출 규제에 걱정이 큰 반도체 업계에 특히 반가운 소식으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입니다. 램 리서치라는 회사인데요. 연매출 10조 원이 넘는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. 27일 관련 투자 유치 협약식이 경기도청에서 있었고 R&D 센터를 경기도에 세우는 데 손잡았습니다.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.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번 주 경기도는 연일 초긴장 상태입니다. 확산 방지를 위해 5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는 조치를 내렸고 남한산성문화재와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도내 가을축제와 행사 등은 취소나 연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.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문제가 난항입니다.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해결책을 찾자며 이번 주 경기도청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. 두 광역지자체가 공동 발표문에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는데요. 수도권 대체 매립지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정부가 이 문제의 사업 주체로 나서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27일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 전 세계 46개 나라에서 출품한 150편의 영화가 이번 주 경기도 곳곳에서 관람객들에게 여러 울림을 줬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